그냥 놔둬요. 내가 치울게요. 나 때문에 건우 씨까지 물벼락 맞고 얼굴까지 긁히고 미안해요. 난 괜찮아요. 그보다 소희 씨가 저렇게 악랄한 사람하고 맞서야 된다는 게 겁나고 싫어요. 괜찮아요? 아프지 않아요? 마음이 아파요. 소희 씨 마음을 갖지 못해서. 건우 씨, 당신 좋은 사람이고 따뜻한 사람이고 욕심나는 남자예요. 하지만 당신 곁에 남아있을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그리고 나가지 마요. 나랑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하자고. 도대체 왜 이래요?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는데 이혼이란 말이 쉽게 나와요. 니노는 어떡하고요? 니노는 내가 잘 키워줄게. 네 옆에서 자란들 그 애한테 도움될 거 하나도 없잖아. 너 애 핑계로 나하고 다시 잘해볼 생각이라면 꿈에라도 하지 마. 거기서요! 만일 한 발짝만 뜨면 지금 당장 은재네 집 찾아가서 은재 죽인 사람이 당신이란 거 말하겠어요. 뭐? 뭐야? 내가 못할 것 같아요? 난 한다면 뭐든 하는 여자예요. 이혼까지 당하는 마당에 내가 무서울 게 뭐 있어요? 말하고 싶으면은 말해. 그래 좋아. 죄값 받지 뭐. 네가 원하는 대로 20년이고 30년이고 깜빵 살다가 나오면 돼. 하지만 너도 무사하지는 못할걸? 가짜 유서 만들어서 경찰에 신고한 죄, 내 죄를 알고도 덮고 간 죄, 그 죄도 만만치 않을걸? 내 죄가 아무리 큰데 임신한 자기 전부인을 죽인 죄만큼 크겠어요? 나 겁날 거 없어. 너하고 이혼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러야 된다면은 콩밥 먹는 거 피하지 않겠어.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규빈 씨가 저더러 이혼하재요. 민성이 그녀한테 미쳐서 저랑 이혼하겠대요. 어머니가 제발 말려주세요. 규빈 씨 지금 제정신 아니에요.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이혼이라니? 아니 이혼에 재미 붙었나? 호적에 잉크 마르기도 전에 뭔 이혼을 또 해? 너 도대체 남편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결국 어머니도 교빈 씨 편이라 이거죠? 저 이렇게 못 물러나요. 지금 당장 은재네 집 찾아가서 교빈 씨 비밀 다 폭로하겠어요. 교빈 씨가 은재 죽였다는 거 다 말할 거라고요! 진짜 교빈이가 은재 죽은 거 봤지? 거봐요 언니, 내 말이 맞잖아요. 고모는 정신 사납게 왜 끼어들어요? 저기 애리야, 나랑 얘기 좀 하자. 일단 흥분 가라앉히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자고. 더는 못 참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거 보여줘야겠어요. 교빈 씨가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가르쳐주겠어요. 이게 뭔 날벼락이야? 진짜 애리가 불어버리면 우리 교빈이 어떻게 해? 아니 이놈은 미쳤나?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이혼은? 아 무슨 식혜를 이렇게 많이 쌌어? 사장님 갖다 드리려고? 네. 우리 사장님이 식혜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무거운데 내가 좀 데려다 줘. 아이고 버스비만 버리게 왜 둘이 같이 가. 버스비는 돈 아니야. 아니 저 아침부터 저 화상이 또 웬일이래? 어 대문 앞에 쓰레기를 안 치웠더니 똥파리가 꼬이나? 저 오늘 20년 키워주신 밥값 하러 왔어요. 미우나 고우나 20년 동안 한솥밥 먹고 산 가족인데 참 알고도 입 다물고 살려니 양심에 찔려서요. 너 또 무슨 소리 하려고 그래? 우리 식구 바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당장 나가. 이제 바닷가에 혼자 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뭔 소리야? 뜬금없이 은재는 왜 입에 올려? 은재 죽은 날
은재가 속초 산부인과에 갔었다는 거 알고 계세요? 거기 가보면 은재가 바닷가에 누구랑 같이 갔는지 알게 될 거예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은재가 속초 산부인과에 왜 가? 너 지금 우리 데리고 장난치는 거야? 못 믿겠으면 직접 가보면 될 거 아니야. 속초 산부인과 전화번호야. 아직 진찰 기록 남아있을 테니까 가서 기록 찾아봐. 보호자가 누군지, 산부인과에 누구랑 들렀는지. 그럼 은재 죽음에 대한 의문도 풀리겠지. 그럼 그만 가볼게요. 아니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락한 먹는 소리야? 어? 우리 은재가 도대체 누구랑 산부인과를 갔다는 거야? 혹시 은재가 강제로 끌려간 거 아니야? 자살하러 바닷가에 간 게 아니라 납치돼서 끌려간 거라면. 저 제가 지금 당장 속초에 내려가 볼게요. 가서 산부인과 찾아보고 진찰 기록 확인해 보고 올게요. 아니 서울에도 병원이 셌는데 속초 산부인과까지 왜 간 거야? 여보, 우리 은재 억울하게 죽은 게 틀림없어요. 아 어떡해요? 우리 은재 누가 죽였으면은 원통하고 미안해서 어쩌면 좋아요. 아니 당신이 왜 이렇게 회사에 웬일이야? 너 교빈이 왜 이렇게 전화 안 받아? 애 다 죽는 줄 알았잖아. 아버지랑 회의 중이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나 많아. 큰일 났어. 애리가 은재 죽인 범인이 너라고 은정 치집에 가서 다 풀어버리겠다고 벼르고 나갔어. 아우 이 노릇을 어쩜 좋아. 아 그게 난데없이 이혼 얘기를 왜 꺼냈어? 이혼? 그게 정말이에요? 아이 아니에요. 애리 절대 그런지 못해요. 지가 니노를 생각한다면 설마 나를 전과자로 만들겠어요? 그 홧김에 엄마 협박하는 거니까 절대 마음 약해지면 안 돼요. 글쎄 그게 아니라니까. 눈에 도끼 품고 나간 게 큰일 한번 칠 것 같단 말이야. 아유 가슴 떨려서 죽겠다. 너 애리한테 전화해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이혼 얘기도 다 뻥이고 민소희도 다시 안 만나겠다고 용서를 빌란 말이야. 아니 그렇게는 못해요. 그 여자랑 살면은 우리 집안 콩가루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결혼 한번 잘못했다가 폭탄 안고 다 같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아휴 정말. 정교빈 감히 날 무시해? 어디 정신 한번 번쩍 들어봐. 그동안 너무 편안했지? 은재 식구들한테 매일 들들 벗기다 보면 그 대단한 사랑도 결국 귀찮아질걸? 민소희 어쩐 일이야? 그렇잖아도 전화할 참이었는데. 신혜리 참 대단한 사고를 쳤더군. 프랑스에서 들여온 화장품의 용기를 바꿔치기 해서 가짜 화장품을 만들었다며?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무슨 헛소리라는 거야? 증거도 갖고 있어. 폐기시키던 프랑스제 화장품 용기를 트럭에서 발견했거든. 뭐야? 듣지 않니 30억 계약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위약금 3배를 물게 돼 있다던데. 앞으로 90억이란 큰 돈을 어떻게 물어줄 참이야?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거? 그거야 간단하지. 당신이 내 계약을 깬 것처럼 나도 당신 계약을 깨는 거.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안 돼, 절대 안 돼.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러니까 제발 시간 좀 줘. 새 화장품에 부는 날에 난 끝장이야. 당신이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 안 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지금 당장 새 화장품을 찾아가서 벨라 화장품의 진실을 털어놓을 참이야. 잠깐만 기다려. 내가 그쪽으로 갈게. 만나서 얘기해. 그래? 그렇다면 얘기나 들어볼까? 세화 화장품이야 아무 때나 찾아가도 되는 거니까. 지금 우리 샵 맞은편이 커피숍으로 와. 교빈 씨 나예요.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래요? 은재 죽은 날 은재가 속초 산부인과에 갔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저 뭐든 하란 대로 다 할게. 그러니까 제발 화장품 계약만 망가뜨리지 마. 진실이 발각되면 나도 별로도 다 죽어.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고? 그럼 우선 금괴 대신 현찰을 가져와. 그럴 줄 알고 준비해왔어. 10억이야 확인해봐.
언제는 나한테 금괴를 준 적이 없다더니 너무 순순히 인정하는데? 근데 금괴는 어디서 난 거야? 샵에 압류딱지가 붙고 내 정신이 아니었어. 샵이 넘어갈 걸 지켜볼 수도 없고 다른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시댁에서 금괴를 훔쳤어. 세상에!